안녕하세요. 발기부전에 대한 수술적 치료인 팽창 임플란트 진료를 주로 하고 있는 비뇨기과 전문의 박성훈입니다. 이번에 체외충격파의 비뇨기과적인 적용, 그러니까 발기부전과 만성전립선염에 대한 웨비나를 진행했습니다. 한국에는 이제 발기부전에 대한 치료로 체외충격파가 들어온 게제 기억이 맞다면 아마 한 17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2017년, 18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들어와서 대체로 효과가 없다. 그래서 발기부전 치료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팽배하게 이제 인식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웨비나를 왜 준비했냐 하면 충격파를 제가 직접 해보니까 효과가 있는 환자들은 정말 드라마틱하게 효과가 있어요. 어떤 환자에게 어떤 종류의 충격파를 얼마나, 얼마의 기간 동안 또 어떻게 적용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은 그래도 10년간의 연구를 통해서 좀더 체계적인 결과가 나와 있고, 체계적인 소위 말하는 프로토콜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쯤은 적용해 볼 만하지 않을까. 그래서 적용했고, 실제로 효과가 괜찮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한국에 있는 비뇨기과 선생님들한테도 알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웨비나를 준비하게 됐어요. 연자를 제가 독일에 다녀왔음으로 보는 왜 ESSM에서, 유럽성악회에서 이렇게 스테이트먼트가 바뀌게 되었는가. 두 번째는 만성전립선염. 에서의 체외충격파 치료가 어떤 효과가 있는가? 싱가포르에 있는 로니 텐이라는 지금 싱가포르 남성과학회 회장한테 부탁을 했고요. 세 번째는 아나 푸이그볼트라고 해서 스페인에 있는 이전 남성과학회 회장인데, 불임이라던가 남성 성기능 장애라든가 이런 걸 전문으로 하는 선생님을 모셨고, 마지막에는 이제 충격파 회사에서 클리니컬 스페셜리스트라고 있어요. 거기서 어떤 임상적인 경험들이 있는가를 네 가지를 이제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의도한 거는 국내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좀더 많은 내용을 알리겠다였는데, 다 국제 연자잖아요. 그래서 그냥 영어로만 진행했더니 해외에 있는 선생님들 들어와서 보신 것 같아요. 수준 있는 의학 정보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논문이 쏟아지는데, 그 논문들 중에서 어떤 논문이 정말 과학적으로 혹은 환자한테 적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게 판단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들 중에 옥석을 가려내는 거는 사실 그 분야의 전문가에게 좀 부탁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봐요. 충격파 같은 경우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학회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내잖아요. 왜 그럴까? 그거에 대해서 이해하려면은 양쪽 학회 입장을 좀더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어떻게 진료해야 하는가를 자기의 입장에서 휘둘리지 않고 좀 결정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러이러한 지금의 연구 결과가 잘 이렇게 정리되어 있고 나와 있으니, 이거를 선생님 진료에 어떻게 어떻게 적용하시면 좋겠다는 거는 그분이 판단하실 거고, 이런 좋은 정보가 있습니다라고 알려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진료가 바뀔 수 있는 기회가 생기거든요. 정말 과학적으로 환자한테 입증이 돼서 도움이 되는 치료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정보를 제공하고 싶어서 이 웨비나를 기획했던 거예요. 국제 연자들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강연하고 싶었는데, 이게 얼마나 전달력이 있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현장에 선생님들이랑 같이 앉아 있었으면 얼굴 보면 좀 알잖아요. 이게 뭔가 전달이 됐구나, 안 됐구나. 근데 뭐 컴퓨터 화면만 바라보고 있으니 알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새로운 시도를 한 거였으니까 결과는 이제 좀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코엑스에서 그 이번에 의료기기 박람회가 있었는데, 6개 신문사들에게 이제 질의응답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참석해서 대답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기억에 남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럼 발기부전 치료가 앞으로 모든 환자에게 그러면 충격파가 적용이 되는 거냐라고 어떤 기자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면 충격파를 제대로 한다면은 약이나 수술이나 다른 주사나 이런 치료법들이 필요가 없게 된다는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코 아니라고 대답을 해드렸어요. 충격파 치료는 아직까지 10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적용된 지가 얼마 안 돼요. 분명히 체충격파 치료가 발기부전 치료들 중에 하나의 치료 방법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앞서 있는 세 가지 치료 모달리티 말고 다른 하나로 들어오겠지만, 누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가를 결정하는 데까지는 아마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거예요. 왜? 연구 결과가 필요하니까. 충격파 치료가 모든 환자에게 다 도움이 된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까지 나온 결과만 봐도 먹는 약을 복용했을 때 반응이 별로인 환자들은 충격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결과만 하더라도 그건 이미 저희가 알고 있어요. 하나 분명한 거는, 저는 그렇게 봐요. 체외충격파 치료가 발기부전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꿀 가능성이 매우 높다.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기존에 저희가 항상 진료하던 대로 뭐약 드세요, 주사 쓰세요, 수술하세요. 이세 가지가 아니라 뭔가 하나가 더 늘어나는 거는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충분한 연구 결과가 있어야 되고 치료자와 환자의 신뢰가 있어야지 그 치료법을 시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나온 게 그런 신뢰를 얻으려면 당연히 연구가 필요하겠죠. 이전에는 학회 나가면은 팽창 임플란트 관련 그 강의만 쫓아다녔거든요. 사실 재생치료에 대해서는 6년 전에 관심을 가져서 보러 다니기도 했는데 그 후에는 효과가 없는 것처럼 처음에 데이터를 많이 나왔으니까 제가 관심을 잃었다가 이제 제가 하면서부터는 다시 관심이 가져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학회장에서 좀더 오래 앉아 있어야 되겠구나. 옛날엔 제가 관심 없는 주제면 안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붙잡혀서 오래 앉아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들긴 해요. 충격파는 여러모로 그래서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